네, 뉴욕 증시는 기술주 투매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89%, S&P 지수는 1.1%, 나스닥 지수는 1.3%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원준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준은 그 2차 전지 장비주,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우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한 510억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에 어떤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후에 그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장비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 동사의 실적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장비주의 보통 평균 PER이 19배에서 20배 정도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 대비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의 PER이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동종 업종 내에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높은 장비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쪽 시장이 개화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도 음극재 장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모멘텀이 높은 장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실적 달성 전망이 예상이 되는 원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증시 6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금리 같은 경우는 물론 전일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조금 증시를 억눌렀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수급 솔림이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조금 수급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긴축 우려감 그리고 다음 주 FOMC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응하시는 것은 약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떤 그 시장의 지금 구간에서 내동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따라서 조금 관망하시면서 선별적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얇게 꾸리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짓눌렀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쏠림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